안녕하세요. 오늘 60페이지 할 차례죠. 이제 두 주 공부하셨는데 어때요? 재밌어요? 힘드셔요? 아,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몰라서 어려운 것도 참아야 되고, 몇 번 공부하셨던 분들은 너무 쉬워서 재미없어서 빨리 진도 나갔으면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페이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마라톤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 오버페이스에서 마음은 급해가지고 지금 뭐 다 암기하려고 하고 이러면 시험 볼 때까지 가지 않아요. 암기해도 어차피. 그래서 이해하려고 2회 위주로 노력은 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암기하기는 해야 됩니다. 민법도 학개론도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이해 과목이라도. 그 궁극적으로는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까지 했던 게 1조 목적을 했습니다. 목적.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목적이 있고요. 시험에는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2조 용어 정의가 6개가 있었습니다.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런 용어정의 6개가 중요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중개대상물 역시 반드시 출제됩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4조부터 8조까지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은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되니까 상대적 중요도는 낮은 편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숫자 주로 나옵니다. 자격 제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5년 동안 시험 못 보고,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 동안 출제위원 위촉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볼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정책심의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런 숫자들 주로 나옵니다. 자격증 교부는 1월 이내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의 숫자는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밑줄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펜하고 메모지 드렸어요. 그냥 그래서 따로 필기 안 하고 메모지에다 그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포스트잇처럼 그냥 책에다가 붙이고 자주 보는데 붙여놓고 다 쓰시면, 말씀을 하시면 있으면 또 드릴 수도 있어요. 단 다 쓰셔야 돼. 그 책에 어디다 썼는지 붙인 거 보여주시면, 그래도 다 썼으면은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필기하는 게 좋은지 필기 안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때까지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봐도 뭐 선악을 구분할 수는 없는데 굳이 필기 안 해도 자료는 다 나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필기 안 했다고 뭐 시험 점수 못 받고 그런 건 없으니까 필기하는 게 공부가 잘 되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은 아마 처음 하신 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둘 다 필기도 하고 말도 듣고 둘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말하는 걸 듣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0페이지 할 차례죠. 맞습니까? 60페이지. 네, 등록,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입니다. 자, 먼저 60페이지 등록 기준인데, 자, 등록. 먼저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했던 게 1900, 시험에는 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연역을 보면 1961년도 소개영업법에서는,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제였습니다. 소개영업법에서 신고제였고요. 신고제였다가 그 다음에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고 나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1984년 4월 1일부터 허가제를 시행하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 차이, 신고와 허가와 등록의 차이가 뭐냐면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됩니다. 신고를 받아줘야 합니다. 신고 요건에 맞으면.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등록 요건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수리해야 되는 점은 허가와 다르고 신고와는 같습니다. 근데 신고와 차이점은 신고보다는 등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무조건. 옛날 신고제 때는 자격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전문 자격사들은 모두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등록제입니다. 의사도 병원에 가보면 등록증이 붙어 있어요. 의사, 변호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모두 등록제입니다. 전문 자격사들이. 등록제이기 때문에 옛날 허가제와 달리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만 갖추면, 즉 교도소에 갔다 와서 출소하고 3년 지났다든가 이런 요건만 갖추면 어디서든지 개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등록 기준이 있는데 등록 기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등록 절차를 한번 보고 등록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절차인데 등록 절차는 다른 말로 하면 개업 절차입니다. 우리 용어정의에서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회계사라고 했죠. 그래서 개업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업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개업하려면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물론 다른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지역농협, 신탁업자, 신탁업자는 빼고요.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특수법인은 자격증 안 따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제 신규로 개업하려면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다.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X입니다. 원래 변호사는 법무사 자격증이나 세무사 자격증이나 변리사 자격증 이런 거 안 따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는 변호사도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도 재수업 듣고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민법 강의를 하는데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자, 그래서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 취득하고 나서 또 개업하려면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는다고 해서 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됩니다. 제가 내드린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비교해가지고 다섯 개의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시험에 이 교육제도에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나중에는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섯 가지 교육 중에서 사전교육 미리 받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되어 있는 게 실무교육이고요. 경매실무교육, 즉 매수신청대리를 하기 위한 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보조원이 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 개는 사전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사후교육이라는 말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 됩니다. 저도 어제 일요일 날 제가 연수교육을 했는데 동국대학교에서 연수교육은 이제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고 나면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를 확보하고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법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등록관청, 신고관청, 허가관청 이런 말을 하는데 전부 조금 전에 말했던 신고관청, 허가관청, 소관청, 등록관청 모두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제가 말했던 조금 전에 관청은 모두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는 게 아니라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해당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에 해당됩니다. 시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은 시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험 봐도 자격증은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나오고요. 등록은 세종특별자치시에다가 등록합니다. 앞으로 세종시는 인구 80만 명 이상의 목표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한 30만 명도 안 되는데 앞으로 한 3배 정도 늘어나겠죠. 지금 계속 오는데 보니까 건물 짓고 있더라고요. LH에서 행복주택 이런 것도 짓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구가 생깁니다. 인구가 30만 명이 넘으면 구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그 구가 인구 50만 명, 제가 말 잘못했네요. 50만 명이 넘으면 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구가 생기면 이제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구가 없으면, 구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하면은 7일 이내에, 7일.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1인 숫자들이 나오면 제가 내드린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보면 다 숫자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39번에 있나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보면 7일 있죠? 그 39번에 또 몇 번에 보면 있어요? 39번에 숫자 7이 정리되어 있고요. 1번에 있네요. 39번에 동그라미 1번 등록 처분 통지 공부하는 요령이 그래 프린트에다가 밑줄 쫙 치시라고요. 그 볼펜 제가 색색까지 볼펜 네 가지 색 내드렸어. 볼펜 형광펜으로 색칠해도 되고 1월 달에 자료 이거 또 내드릴 거라고 1월 달에 3월 달에 또 내드려요. 계속 내드릴 거니까 그냥 시험 볼 때까지 코팅해가지고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 필기한다 생각하고 그냥 밑줄 치시라고요. 밑줄 쫙 치시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서한샘 선생님이라고 그 올해 돌아가셨어요. 서한샘 선생님 국회의원 한국당 아니 한국당이고 옛날 신한국당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그 저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밑줄 쫙 치라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올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도 밑줄 좀 치세요. 밑줄 치놓으시고 너무 소중하게 보관할 필요 없다고요. 또 내드릴 테니까 1월 달에. 자, 7일. 그래서 7일. 이거 다 지금 암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꼭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저 같으면 오늘 7일 나왔으니까 7일 나온 거 한번 다 적어보고 또 다음 주에 잊어먹고 또 나오면 적어보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나중에는 기억이 돼요. 이게 왜 7일이냐 하면 이제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유를 왜 6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7일이냐 이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취지는 이제 결격사유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결격사유. 즉 이게 무조건 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교도소 갔다 오면 3년 지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본적지 신원조회하고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예요. 7일 있다가 등록해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7일 이내니까 제가 해보니까 거의 4일 5일 되니까 등록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능력 잡고 7일 해놓은 거예요. 그 본적지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면 걸리는 시간이 또 협회 지부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7일 동안 공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공무원, 담당 공무원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우리처럼 그냥 통화하는 게 아니라 그 기한 용지가 있더라고요. 결제 올리는 용지에 보니까 송화자, 수화자, 전화 건 사람, 받은 사람 이름 적고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누구와 통화하여 결격 사유 확인하였음 이렇게 해서 결제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잘못 알려줬으면 나중에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송화자, 숭화 그 여러분들도 이제 현업에 가서 그 확인할 때 예를 들면 그 주민등록증이 위조된지 이런 걸 보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민원 24나 정부 24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확인한 걸 몇 년 몇 월 며칠 확인하였음 하고 이런 걸 해놓으면 그 로그인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고 그렇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가 됐다면 개업공개사의 책임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 내가 책임질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휴대폰 가지고 중요한 거는 통화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안 남겨요. 이거 다 증거가 남잖아요. 뭐 나쁜 짓 한 거 이런 거는 다 증거가 남기 때문에 문자도 전화 통화 기록은 무슨 말 했는지는 녹음 안 하는 이상은 안 나와요. 그냥 통화 시각만 나와요.
통화 시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화했다. 그거는 나오는데 무슨 말 했는지는 안 나온다고요. 통화 기록 조회한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검찰 수사하면. 근데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니까 또 자백하지 말라고요. 그냥 안부전화했다 이렇게 하라고. 안부전화했는데 맨날 하루에 10통씩 했다면 판사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안부를 뭐 하루에 10번씩이나 해서 묻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통화 기록은 안 나오지만 문자 메시지는 다 증거가 남으니까 가급적이면 문자 메시지도 하지 마세요. 옛날에 옛날 정권 독재 정권 때는 야당 총재들은 그냥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냥 근로지가 됐다더라고요. 전부 다 도청장치까지 돼 있을 줄 알고 자기 집에서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근로지가 가지고 배우자하고도 대화하고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불리한 증거는 남기면 안 됩니다. 자, 7일 이내에 등록 처분을 하고 통지까지 합니다. 통지. 통지서가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말로 통지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문서로 통지 편지입니다. 편지 통지서가. 자,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지받고 나면 이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등록증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 일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그 지금 숫자 나오면 자꾸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돼. 3페이지에 숫자는 다 정리되어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은 전부 숫자가 정리되어 있다. 43번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페이지까지 있잖아요. 거기 43번에 동그라미 1번 3월 초가 휴업 신고 가로 안에 업무 개시라고 되어 있죠. 이 업무 개시도 이제 3개월 안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개월 안에 업무 개시를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등록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되고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우리 중개보수에는 위헌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딸랑 계약서 하나만 적고 몇백만 원 받는 거는 국민들로서는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뭘 설득해야 되냐면 내가 잘못되면 책임다진다. 그 위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잘못 설명해가지고 만약 손해 생기면 손해배상해야 돼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그 다음에 법원의 공탁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세 개 다 해도 되지만 왜냐하면 재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한다고 해도 본인 재산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보정설정을 해야 돼요. 협회 공제나 이런 걸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에는 보정설정을 업무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5조 1항에 보면은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하고 적시하고 뭐가 더 빠를까요? 적시, 지체 없이가. 적시가 빠릅니다. 적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적시해야 되는 게 적시고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되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그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근데 적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적시입니다. 지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체 없이, 그 우리 시험에 지체 없이 적시를 또 간혹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그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있어요. 타이밍. 우리 야구하더라도 타임리 히트라는 게 있어요. 적시타라는 게 있다고요. 루상에 주자가 있을 때 안타를 쳐야지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일루타 치봐야 소용이 없어요. 점수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고요. 만루 홈런 이런 걸 쳐야 된다고. 주자가 3명 있을 때 안타 치면 3점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는 시험 보기 이거는 두 달 전부터 공부해도 충분해요. 공인중개사법은. 지금부터 6개월간 뭐 위주로 해라고? 민법 위주로 하시라고. 민법 위주로 6개월 동안 민법은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그 시간 남으면 학개론 조금씩 보시고 학개론은 쉽게 나온다고 했어요.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에는 왜냐면 해마다 반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민법이 올해 쉬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법이 어려울 차례라고요. 그럼 민법만 마스터하면 나머지는 민법 한 과목 공부 분량하고 나머지 전 과목 다 합한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공법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2차 과목은 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워집니다.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요. 사생활은 파면 팔수록 어려워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보면 개업 공인계사 도장을 찍어요. 의뢰인들 도장도 찍고 개업 공인계사 도장도 찍죠. 계약서에 보면 그 도장 찍을 때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앞으로 이 도장 쓰겠습니다 하고 미리 인장을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약할 때마다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 이러면은 그 내가 찍은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등록된 도장 안 찍으면 그 자체가 업무정지 사유에 위반 처벌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놓고는 내가 찍은 거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정해진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정해진 도장을 안 찍은 것만으로도 업무정지 사유예요.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장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개업 절차입니다. 자격증 취득해서 이제 업무 개시할 때까지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록 절차를 봤고요. 그러면 등록 기준이 나와 있네요. 60페이지 1번에 개인 및 법인인 개업 공개사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먼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게 양가로 4번까지 62페이지 이게 시험에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왜?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사실상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책에는 양가로 4번까지 적어놨지만 자격취득은 사전요건이고요. 시행령 13조를 보면 시행령 13조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받으라고 했죠. 그 시행령 13조를 보면 개인의 등록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실은. 이거 실무교육 받고 사전 사무소 확보하는 거 두 가지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니까 시험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요. 62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법인의 등록 기준 해가지고 그 가로 해가지고 26회 27회 나왔다고 돼 있죠. 별표하세요. 중요합니다. 이게 양가 중요하고요. 2번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의 두 장 4페이지에 다 있다고요. 어디 있냐 하면은 3번에 있어요. 3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번 법인의 등록 기준이라고 있죠. 3번 프린트 내드린 거 3번에 보면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하고 자연인이 뭐냐면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하고 자연인 또는 개인이라고 하면 같은 말입니다. 개인이나 자연인.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회사죠. 회사. 우리 무슨 무슨 중개 주식회사 뭐 이런 게 법인이라고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는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번에 나와 있지만 다섯 개잖아요. 오지선다행 내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등록 기준은 두 가지니까 시험에 내기가 어렵고요. 그 3번에 정리를 해놨고요. 우리 교과서는 62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양가로 1번 상법상 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 밑줄 치시고요. 자,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상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반드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즉 상법상 회사니까 상법상 회사는 다섯 개가 있거든요. 주식회사, 합자, 한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어쨌든 주식회사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이 말은 틀렸다고요. 상법상 회사 뭔가 다섯 개 있다고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 또 상법상 회사 말고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그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하십시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시험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하면 X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5천만 원도 역시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우리 상법에도 보면 주식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공인계사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무조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어떤 분이 수업 듣고 나서 이제 배우자한테 가서 그랬더라고. 너 돈 2억 준비해라 이러더라고요. 나 개업시키려면 뭐 하려고 물어보니까 법인 맞는데 그래서 자본금 5천만 원 또 보증설정 이게 법인은 2억이거든요. 그럼 2억에다가 또 5천만 원 모가지까지 올려놓은 의자까지 사고 이러려면 3억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너 3억 없으면 나는 합격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돈 필요 없습니다. 이거 법무사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회사 설립할 때만 넣다 바로 빼면 되거든요. 다 해줍니다. 내 돈 없어도.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시험에 자본금 3천만 원 이상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왜 기출문제를 자꾸 말하냐면은 기출됐던 패턴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지금 3천만 원이라 나왔으니까 이제 다르게 뭐 5천만 원, 7천만 원이어야 된다. 뭐 4천만 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5천만 원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우리 교과서 63페이지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만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만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만자 우리 시험에 뭐뭐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은 X입니다. 그 지문은 왜냐하면 민법 명언에 보면 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 이런 말이 있어요. 격언에 민법 격언에 그래서 거의 다 예외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여기는 만자가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중개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죠. 법 14조에 규정되는 뭐예요? 법 14조가 뭐냐면 우리 프린터 24번에 보면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개를 법인이 겸업할 수 있습니다. 6개 있죠? 24번에 있는 이 6개는 중개 외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6개 이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오늘 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에 할 거니까 일단 6개가 있다. 중개 외에도 다른 거 6개는 할 수 있다. 이 6개 다 돈 안 되는 겁니다. 돈 되는 게 아니고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왜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느냐 하면 돈 되는 걸 할 수 있도록 허용해버리면 외국의 대형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 개업공개사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타벅스 이런 거 지금 들어와 버리니까 스타벅스 매장 하나가 우리나라 모든 커피숍 다 합한 것보다 더 많대요. 50%가 넘는데 점유율이 지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외국 법인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나라 중개업소 거의 다 반 이상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하려고 법인은 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법인만 제한하지 왜 우리나라 법인까지 제한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WTO에 제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 항의하면 우리나라 법인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개방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뭐 외국을 가보면 외국은 전부 다 법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만 개가 넘는 개업공개사 중에서 법인 비율이 700개도 안 됩니다. 지금 거의 1%도 안 된다고요. 그 법인마저도 전부 다 기획부동산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는 전부 다 일본만 가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들이 전부 다 매매는 잡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영세한 개인 개업공개사는 원룸 원세 같은 이런 것만 중개하고 있어요. 일본만 해도 지금 홍콩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캐나다 뭐 당연히 영연방국가는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영연방국가가 53개국이죠. 지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국왕이 영국 여왕이에요. 캐나다 시민권 획득하려면 영국 여왕에게 충성맹세를 해야 돼 선서해야 돼요. 좀 우리나라하고 이해는 안 돼요. 우리나라 일제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 철천지 연수로 생각하는데 캐나다 이런 거는 미국은 독립전쟁을 했는데 투쟁을 했는데 영국하고 캐나다는 투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순응하더라고요. 캐나다나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는 인도도 마찬가지죠. 전부 영국 여왕이 국왕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법인들의 규제를 하는 법인을 규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외국 대형 법인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은 규제를 하고 있다. 까다롭게 우리나라 법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양가로 2번 했고요. 63페이지 양가로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이것도 역시 외국 법인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법인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자로 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자격증을 안 따면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도 자격증 따기 어려운데 미국 사람이 자격증 따기는 더 어렵겠죠. 그 외국 법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요.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우리 책에도 지금 제외 지금 다운표 해놨죠. 중요하다고. 우리 책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글씨체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해놓고 가로 안에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3분의 1 밑줄 치세요. 3분의 1 밑줄 쫙 치세요. 3분의 1.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원이나 사원이나 임원, 사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밑에 평사원, 대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임원하고 사원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즉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명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무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을 무한대로 지니까 책임 무거운 거죠. 임원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줄여서 사원이라고 해도 그냥 임원이라고 같다고 보면 돼요. 임원 밑에 있는 평직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런 숫자 나오면 제가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다고 했어요. 밑줄 찾아서 밑줄만 취겠습니다. 56번 맨 마지막 페이지 56번에 보면은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이 없나요? 프린트 안 되어 있나요? 2분의 1만 있고 3분의 1 없나요? 있어요? 5분의 1도 있어요? 맨 밑에 별표 10분의 1이 있어요? 저는 집에서 프린트를 했는데 이게 10분의 1이 빠져있네요. 출력이 잘 안 되는데 10분의 1 있어요? 예, 그 숫자 분수 나올 수 있는 게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의 분수가 있는 게 우리 법 전체에 있는 걸 다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 3분의 1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이 등록 기준입니다. 그냥 법인의 등록 기준만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각 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달아놓으면 돼. 그게 뭐예요? 지금 법인의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런 말을 거기다 적어 넣어놓으면 되겠죠. 이걸 저한테 수업을 한 번도 안 듣고 이 프린트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 한 권을 두 장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4페이지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 3분의 1입니다. 시험에 3분의 1 대신에 2분의 1 이렇게 바꿔서 문제 내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2차 과목은 딱 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두 주 수업 들었으니까 2차 과목 듣고 기억에 남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남는다. 뭐 공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공인중개사법에서 수시로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 2차 과목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시도이사 X, 뭐 시도이사 대신에 시장군수구청장 X,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다고요. 그럼 숫자 바꾸고요. 뭐 허가, 승인, 보고 이런 거 바꾸고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문제 낼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63페이지 양가로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네모하십시오. 전원입니다. 전원이라는 말을 사실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데 전원이라고 제가 자꾸 몇 번 이게 질의를 했더니만 전원이라는 말이 넣었어요. 옛날에 없었는데 전원이라는 말이 없어도 누구는 제외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전부 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 교육 받으면 된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 교육 받으면 된다. X 모든 임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 자격증이 없어도 전부 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책임자가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 분사무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분사무소 나눌 분자죠. 사무소를 나눴다는 이야기인데 지사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일반 회사는 지사, 은행 같으면 지점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부른다. 지사 지점이죠. 그 지사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그 다음에 이게 사무소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모두 갖춰야 되는 게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건축,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에 있죠. 3번에, 5번에 있잖아요. 사무소 확보해가지고 가설 건축물은 제외라고 돼 있죠. 우리 암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 법인의 등록 기준 동그라미 5번 사무소 확보 찾았어요? 가로 안에 가설 건축물 제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무소는 우리 책을 읽어보면 다 있어요. 사무소는 그 어딨냐면 우리 책은 61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어요. 61페이지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61페이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다. 건축물 대장 밑줄 치세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만들고 등기를 하죠. 그 등기 안 됐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중개사무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로 안에 우리 교재 61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에 가로 안에 중공검사 중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하십시오.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할 때 포함 동그라미. 원래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받아놓고도 다 지어놓고도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두 달 정도 걸린대요. 그럼 사용검사 받았으면 사무소로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용권 확보 밑줄 치십시오. 사용권 확보 밑줄 치세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입니다. 시험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중개 못하죠. 남의 건물이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나 임대차나 또는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사용하는 걸 사용대차라고 하죠. 민법에서 대차가 세 개가 있어요.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거, 월세 내는 게 임대차, 공짜로 있는 것을 사용대차, 그 다음에 금전소비대차라는 게 있어요. 돈 빌려주는 거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하죠. 금전소비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고요. 임대차와 사용대차, 예, 사용대차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부모님 건물 공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짜로 쓰라고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꼭 소유권을 확보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뭐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또는 자기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걸 제출하면 되겠죠. 만약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사유를. 그러면 사용검사는 받았지만 아직 건축물 대장을 만들지 못해서 제출 못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 다섯 가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3번 맨 위에 나와 있지만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미적용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말합니다. 특수법인이 뭐가 있는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공인중개사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고요. 그런 특수법인은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된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지역농협은 시험에 특수법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법인도 있고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된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자, 법인의 등록 기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섯 가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법제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물론 6가지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되죠. 중개업만 해도 되고 다른 거 더 해도 6가지는 더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네 번째는 모든 임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 사무소,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확보하면 된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면적 제한은 없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된다. 가설 건축물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번 시간 하는 것 중에서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64페이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했잖아요. 특수법인. 특수법인. 무슨 일을 하는지는 거기에 특수법인 64페이지, 65페이지 지역농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시험에는 특수법인은 거의 안 나오니까 지금부터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65페이지 기출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을 했는데 문제를 한번 연습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2번 문제를 풀어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100제곱미터 이상 제가 면적 제한 없다고 했죠? 사무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라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했어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공부할 방향을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지금 이걸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 했죠. 사회적협동조합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틀렸고요. 그리고 또 이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자본금 이런 거 적용이 안 되죠. 등록기준 적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특수법인은. 또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 이상일 것. 맞죠. 상법상 회사가 아니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렇게 했잖아요. 상법상 회사가 아니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일 수도 있다. 물론 협동조합이라도 역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3천만 원 X.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2분의 1이 아니고 아까 얼마였어요?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 56번 체크했잖아요. 지금 다 풀 수 있죠. 지금 들은 거 가지고 푸니까 금방 푸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수업 듣고 풀어보면 쉬워요. 제 강의만 들어도 90%는 제가 커버합니다. 90% 이상은 적중시키고 물론 작년에는 딱 한 문제 적중 못 시키고 다 시켰어요. 한 문제 적중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강의한 사람 중에서. 그럼 책에도 없고 판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시험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나왔거든요. 점유가 중개상물이 되냐 안 되냐. 예, 안 되는데 그건 해석상이고 그걸 뭐 강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그건 강의 안 했어요. 한 개 지문만 적중시켰어요. 200개 지문 중에서 199개는 적중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적중시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100점 그걸 다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0점을 목표로 공부하고 80점은 받아야 돼.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을 80점 받아야 다른 과목에서 한 50점 받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아마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 전부 전략 과목이라고 이렇게 놨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그렇다고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민법. 민법하고 시간 좀 남으면 학개론 두 과목 위주로 하고요. 공법도 어렵다고 하지만 참고 들으면 나중에 되면 다 기억나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당연히 어렵죠.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자꾸 생각해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공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공법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공법은 원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법은. 그래서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이게 행위 제한이 있고 뭐 개발 못하고 이런 걸 다 규제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에 가깝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완전 자유방임주의인 나라는 없어요. 완전 자유를 인정한 나라는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그래버리면 완전히 있는 사람만 뭐 잘 살고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돼요. 완전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특히 캐나다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의 완전 사회주의가 아니라 반사회주의예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간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사회주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는 거의 전부 다 학비도 공짜고 병원비 다 공짜예요. 거의 사회주의와 가깝죠. 예.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가 오히려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는 게 더 좋다더라고요. 적당하게 건강보험도 되고 이러니까. 캐나다 같은 데는 아예 전혀 공짜니다 보니까 의사들이 오면 자꾸 못 오게 한대요. 좀 이따 한 몇 달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하고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조금만 아파도 딱 무조건 드러내자 이게 수술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과잉진료를 우리나라는 하는 편이고 캐나다 같은 데는 아예 과잉진료받기는 어려워요. 자, 등록 절차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66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